이달 1일부로 현대자동차에서 독립을 선언한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독자적인 딜러십을 갖춘다. 브랜드를 총괄하는 사업부장은 기존 제네시스 전략 담당이었던 윈프레드 피치제럴드 전무가 담당한다. 제네시스 사업부는 마케팅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고객 경험실, 상품 전략과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실, 사업 계획과 중장기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는 브랜드 전략실, 고객 경험실과 상품실을 총괄하는 마케팅 담당실급 우선 북미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약 900여 명의 현대차 딜러 가운데 우수한 350여 명의 딜러를 선발해 제네시스 브랜드 딜러로 성장시킨다. 특히 이번 독자적 딜러십 구성의 핵심은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딜러십 쇼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네시스는 현대차와 쇼룸을 공유해왔었고 이런 점들은 소비자들과 언론으로부터 고급 브랜드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제네시스의 딜러가 되길 원하는 현대차 딜러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한 제네시스의 딜러가 되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네시스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딜러들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행히 제네시스의 올 1에서 7월 미국 시장 판매량은 1만 1563대를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EQ900이 미국 컨설팅 회사 오토퍼시픽이 선정한 품질 만족도 조사 고급차 부문에서 벤츠 S클래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